맡은 김경란입니다. 고민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신세계 가족들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번 주에 특별한 분들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내과 전문의 박민선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생기시고 제가 참 좋아하는 인상의 분이에요. 배우 강성진 씨의 부인이죠. 이현영 씨 반갑습니다. 이분의 활약이 오늘 주목됩니다.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님 모셨습니다. 남성들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남자들의 성적 메커니즘을 단 1%라도 알았다면 이런 논의 자체가 없었어요. 그 남성 연대가 표방하는 기치가 뭔가요? 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의 여성계가 지금 주도하는 여성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이 여성 정책이 모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직업은 잘 모르겠지만 네. 여성의 적이군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필요에 따라서 어떤 건 평등이고 어떤 건 불평등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런 뜻이라기보다도요. 균형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분 여성분 예. 나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아, 성재기 대표님, 네. 저희가 여기가 네. 약간 이런 세상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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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성재기 네. 대표님에 대한 호기심과 모든 관심이 특히나 좀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피부로 팍팍 느껴집니다. 직원 때문에 정말 속이 상해 죽겠어요. 아니 남편이 회식 있다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날 또래 여직원이랑 단둘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아니 화가 나서 따졌더니 우리 남편은 놀라지도 않아요. 회사 동료잖아. 김미달이 몰라? 회사 동료끼리 혹시 둘이 바람피우는 거 아니야? 아니 회사 동료라 술 한잔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친구잖아 그냥. 심지어 동네도 같아서 출근도 같이 해요. 아, 이런 게 정말 말로만 듣던 오피스 와이프인가 싶더라고요. 나서서 못만나게 말려야 하는 걸까요? 네, 마음 같아서. 이 살해자의 남편분이 만나는 그 직장 동료분이요. 3살 어리시대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동갑내기인데 상당히 외모가 뛰어나고 그리고 옆 부서의 과장님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주장하는 건 이게 일로 항상 만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자주 만날 것까지는 없는데도 자주 좀 만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 회사에 여자분들이 많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피스 와이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신세계의 남성 출연자 6분의 생각은 어떤지. 그냥 놔둔다는 파란색이고요. 아니다, 끝까지 못 만나게 말려야 한다는 빨간색입니다. 선택 버튼 눌러주세요. 여자하고 단둘이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사무적인 태도로 이성적인 얘기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있겠느냐? 내가 그 친구를 이성적으로 보거나 그 친구가 나를 이성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술에 들어가면 남자나 똑같아져라고 몰아붙이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아주 예의 없는 행동이죠. 왜 남이 남편이 집에 잘 들어갔나? 왜 그 여자가 챙겨? 업무적인 관계라는 것이 대한민국 문화 속에서 회사 안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내가 싫어!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헤어지고 나면은 신 교수님한테 집에 잘 들어갔어? 내일 봐? 이러고 문자 넣나요? 문자는 증거물이 되니까 잘 안 돼. 그 여자랑 둘이서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몰래 마시죠. 자, 과연 6분의 출연자 의견은 어떨지 진짜 궁금하다, 이거. 진짜 궁금하다. 와. 특히 태훈 씨. 그러니까요. 성재기 씨 궁금해요. 신세계 남성의 선택. 3대3인데 김태훈 씨 가만히 놔둔다. 역시. 양재진과 같이 하셨네요.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아니 예상은 했거든요. 분명히 재진 씨나 태훈 씨는 가만히 놔둔다. 자유의 영혼들 아니십니까? 결혼은 어떤... 입으로 안 하셨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아니 일단 먼저 태훈 씨는 얘기를 좀 들어보죠. 결혼했는데. 예,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사랑했다. 그것이 그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먼저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두 사람은 회사에서 동료이고 서로의 어떤 고민을 공유하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이것을 과연 아내가 반대함으로써 그 관계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아내가 더 이상 이 관계는 유지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만나지 마라 라고 한다라면 엊그저께까지 같은 동네에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던 남자가 아, 너는 우리 아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차를 태워줄 수 없어 라고 해야죠.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어이 뭐 김선배 술 한잔 해 라고 하면 안 돼. 우리 아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넌 나랑 술 한잔 먹을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잘한다. 직장에서 거기서 일을 다 해결해도 되는데 그 근무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거기서도 다 얘기가 끝날 수도 있는데 굳이 밖에 나와서 술 한 잔까지 하면서 남자끼리는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왜 여자 직원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기서까지 그 일에 연결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오피스 와이프나 또 평등하게 또 오피스 허즈번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아내나 남편 말고 정신적으로 의지할 이성이 필요하다. 이게 불륜이 아니면 뭐가 불륜입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결혼이에요. 자, 용어를 좀 그런데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네. 정신적인 어떤 의지를 정신적인 의지를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한테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아니, 불륜의 그거... 다른 이름입니다. 잠깐만요. 이거는 용어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그 지상열 씨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직장 내에서 누구를 데리고 나가서 술을 마신다? 이 데리고 나간다는 단어도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같이 나간다. 직장에서의 관계는 같이 나 동료들끼리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직장생활 여기서 해보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8년을 회사를 다녔지만 업무적인 관계라는 것이 대한민국 문화 속에서 회사 안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불륜이라는 단어로 몰아간다는 건 너무 일반화시켜버리는 거죠. 아니 불륜의 정의부터 내려보자. 아니 불륜의 정의부터 내려보자고. 아니 무슨 마음으로 회사 얘기를 했는데. 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자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이제 지정해주는 사람이 말하기. 제가 어떤 주제도 제가 이렇게까지 개입하진 않았는데요. 이번 주제 너무나 뜨겁습니다. 지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손들으세요. 자, 말 안 한 사람 해야지.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성재기 씨. 진짜 역시 저 김태훈 씨 말씀 잘하신다고요. 진짜 언어가 피피 날아다니시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남자 입장에서 이거 하나만 묻고 싶어요. 여자하고 단둘이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사무적인 태도로 이성적인 얘기만 나누시는 그런 남자가 있겠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네.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교육을 받죠.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 살인무기를 길거리에다 돌아다니게 해요.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키고 운전에 대한 테크닉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학교에서 교육과 윤리를 배우고 공부를 한 것은 본성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테크닉을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그걸 운전 교육하면 선생님이잖아요. 그게 미연에 방지가 되는 것이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사람은 정분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남이 남편이 집에 잘 들어갔나 왜 그 여자가 챙겨. 그냥 회사 내에서 저는 김태훈 씨와 똑같은 의견인데 일단 오피스 와이프라는 단어도 그래요. 신조어라고 만들어져서 어쩌고저쩌고 등등등 하는데 단어를 선택하게 되면은 그 단어가 가지는 뜻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이 여자가 이 회사 동료가 이 남편의 오피스 와이프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가까운 여자 동료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오피스 와이프 내 남편의 여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남자는 이미 나쁜 짓을 한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교육을 하고 우리가 도덕 윤리 규범을 배워서 그걸 몸에 익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적 판단, 논리적, 합리적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하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사람의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금보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결국 사고를 방지하는 건 멀리 하는 거다? 절대 아니죠. 멀리 하면 배울 필요가 없죠. 아니죠. 제가 여기서 나는 20여 년 동안 남성들이 훨씬 많은 병원에서 근무했어요. 회사 안에서 친해지는 거는 저 사람과 내가 갖고 있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치이는 게 비슷해. 마음 상처가 비슷해. 그래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야, 오늘 도저히 안 되겠다. 저녁에 우리 저녁 먹으면서 이 일을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여기까지만 가면 그건 회사 동료로서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2차 그런데 2차 가고 3차 가고 밤 12시가 넘어서 단둘이 갔다가 잘 들어갔니 어쩌니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차 타고 가. 집에 있는 와이프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남성분들이 여성들 자기 와이프들 밖에 나가서 일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같은 의사니까 여쭤보는데 레지던트 때 결혼하셨었나요? 네, 했어요. 결혼 레지던트 때 같이 네. 당직을 쓰거나 아니면은 일이 늦게 끝나서 술자리 하고 늦게 들어간 적 없으세요? 아, 있지요. 동기하고? 있지요. 그럴 때 단둘이지는 않았어요. 단둘이는 안 해, 대부분. 아니요, 단둘이 많이 합니다. 내과 같은 경우에는 과가 워낙 한 연차에 예,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저희는 두 명, 세 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둘이 술 먹는 경우 많이 있어요. 왜? 같은 교수님, 공통의 상사에 대해서 욕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아랫연차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상의를 하다 보면은 저녁 먹다 보면 술 한잔 할 수 있고 술 한잔 하다 보면 얘기가 길어져서 늦게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치 밤늦게까지 남자 여자 단둘이 술 먹는 건 너네 둘이 정분 나서 뭔 짓을 하려는 거 아니냐는 세간경을 푼다는 거예요. 말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분이 매일매일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저거.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씩 얘기하세요. 될 수 있으면. 이쪽부터 한 사람씩 얘기합시다. 일단 성재기 대표부터. 아니, 말씀을 하시고요. 제가 아까 두 분한테 자꾸 이거 스킬 훈련을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3대 기본 욕구가 식욕, 수면욕, 성욕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훈련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남자인 입장에서 제가 여자와 단둘이서 술을 마시는데 이성적인 태도, 사무적인 태도 유지하면서 술을 마신다? 저는 아, 그러면 성재기 씨는 혹시 네. 이쁜 여자랑 단둘이 술 마시면 항상 성욕이 들끓으시나요? 그래요? 그거를 조절을 못하세요? 아니요, 그런 자리를 안 만듭니다, 저는. 아니요? 저는 기혼자입니다. 네. 기혼자가 왜 와이프 놔두고 단둘이 마셔야 되는 숫자를 만듭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잔을 하다가 근데 네.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자만이란 이유만으로 네. 그 사람이랑 절대 술을 안 해요? 만약에 저는 그런 사적인 자리로 이어질 상황이 생기면 저는 와이프 부릅니다. 근데 그리고